도망하셨어요, 비겁하게. 안 되면 숨어버리고, 어른들은 다 그래요. 너희들 어떻게 그럴 수 있니? 그걸 인사라고 한 거야? 뭘, 엄마? 앉은 채, 아, 아빠라니. 그걸 인사라고 하냐고. 나 불청객이지, 겨울비처럼. 당신 쉬어요? 또 나가기만 해봐. 자격 박탈이야. 겨울비. 지은이, 김외숙. 구질구질하게 웬 비야? 내가 중얼거리며 현관문을 밀고 들어섰는데 아내가 팔짱을 낀채서 있었대. 아내의 눈길이 내 조전머리부터 전신을 훑기 시작했대. 별일 없었어? 내 물음에 아내는 입을 다문 채였고 팔짱을 풀지도 않았대. 애들은? 아내의 대답은 기대하지도 않은 채 아이들 방문을 열었대. 책을 펼쳐두고 있던 아이들은 앉은 채 고개만 돌려 아, 아빠 하며 예사롭게 날 맞았다. 아이들의 모함없는 행동에 아주 잠시 내가 지금 퇴근한 거야? 하는 착각을 했다. 별일 없지 너희들? 뚝뚝 물방울이 떨어질 것 같은 젖은 모습으로 방문 손잡이를 잡고 하는 내 말에 아이들은 약속이나 한듯 예라고 말하고는 다시 시선을 책 속으로 끌고 갔다. 어느 날 나가서 몇달 만에 나타난 나만 아니면 이 집안에 문제될 것은 없음에도 나는 모든 문제의 이유가 처자식에게 있다는 듯 아내에게도 아이들에게도 별일만을 물었다. 그것은 오래 집을 비운 그래서 가족에게 염치가 없는 내가 마땅히 할 말을 찾지 못해 하는 어리석은 말이라는 것은 아내와 아이들도 이미 알고 있었다. 아내는 여전히 말이 없다. 화가 났을 때 입을 다무는 것은 평소 아내의 습관이었다. 말만 없을 뿐 아니라 세처럼한 눈길을 내게서 떼지 않았다. 집요한 아내의 눈길에 붙잡혀 그 자리에 멈추어 섰다. 눈빛만 오가는 가지런한 거실 한가운데서 우두커니 서 있으려니 몹시 난감했다. 아이들도 아내도 무관심으로 날 밀어내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었다. 실은 집에 오는 길이 쉽지 않았다. 호기 부리며 나간 내가 집에 돌아오는 이래 거리를 느끼기 시작한 것은 계절이 바뀌면서부터였을 것이다. 퇴직당한 내게 계절의 변화는 감당하기 힘든 시간의 흐름이었고, 잔인하게 흐르던 시간은 내 속에서 여전히 나를 세우고 있던 자존심을 여지없이 깎아내렸다. 자존심이 뭉개질수록 집에 오는 길은 멀어졌고, 땅속에서의 삶은 바닥친 내게는 안식처였다. 그렇게 선택한 땅 속에서 익숙해져 갈 즈음에 내가 집에 오기를 마음먹은 것은 그애 때문이었대. 도망하셨어요, 비겁하게. 마치 분노의 원인이 땅 속으로 숨어버린 나 때문이기라도 한듯 질시와 원망의 눈빛으로 대들던 그애의 말이었대. 현실과 적당히 타협도 하면서 은둔에 어지간히 익숙해져 가고 있던 내게 날아온 그 말이 모질게 내 뒤통수를 갈긴 것처럼 번쩍 정신이 들었대. 안 되면 숨어버리고 어른들은 다 그래요? 어른들은 다 그래요란 말. 그애 또한 숨어버린 어른 때문에 상처가 컸음을 의미하던 그 말이 이번엔 느긋하던 내 심정에다 단 인두를 대는 것 같았다. 숨어버린 것이 비겁한 행동이라는 생각은 한적 없던 나였다. 그 말을 던져놓고 더 말을 잃은 그에만큼이나 나도 묵묵히 흙을 파고 쌓인 흙짐을 나르며 그애가 한 말을 되씹어 보았다. 상처받았기에 도망하든 외면하든 내가 하는 행동은 언제나 정당하다고 여긴 것은
그의 말대로라면 비겁한 행동이었대. 나의 비겁한 도망으로 인해 내 가족도 그애처럼 분노하고 고통스러웠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미치자 짐을 챙기지 않을 수 없었대. 그런데 그렇게 찾은 집엔 마치 너 없이도 잘 산다라는 듯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다. 가시런하고 빈틈없는 집안 분위기는 어쩌면 나에 대한 분노를 넘은 포기의 다른 표현이리라. 밀어내는 것 같은 차가운 시선을 온몸으로 받으며 일 없이 서 있자니 아버지의 부재에 분노하던 그의 이글거리던 눈빛이 떠올랐다. 드디어 내게서 눈길을 거둔 아내는 여전히 말없이 갈아입을 내이며 옷가지를 챙겨 목욕실에다 갖다 두는 것 같았다. 고요하고 정갈한 공간에서 혼자 초라하게 서 있자니 어디든 숨어버리고 싶어 서둘러 젖은 점퍼를 벗어두고 욕실로 들어갔대. 젖은 옷을 내 몸에서 벗겨내는데 오히려 한기가 느껴졌대. 마음이 추운 탓일 거였대. 유난히 일찍 추위가 찾아와 살얼음이 얼기도 했다는데 수십 미터 땅속에 있었던 나는 그 변화를 그리 실감하지 못했대. 계절의 흐름이며 기온의 변화는 땅 위에서나 있는 일이었대. 초가을에 떠난 그 차림으로 돌아온 날 두고 아내는 온갖 상상을 할 것이다. 내 몰골을 보며 어디 지하도서 노숙이라도 하다 온 것으로 상상할지도 모를 일이었대. 숨바꼭질하듯 땅속으로 숨어버린 나를 두고 아내 나름으로 할 수 있는 상상을 짐작하며 그때야 피식 웃었대. 사실 지하철 막노동꾼이든 노숙자든 아내의 눈에는 한 통속일 것이었대. 여태 옛 모습만 꿈꾸고 있었을 아내의 눈에는 모두가 한심한 족속일 뿐이었대. 아내에게는 땅속에서 지냈다는 말은 하지 않기로 이미 작정한 터였대. 여전히 가능할 것이라는 꿈을 품고 찾아다니던 일이 어느 날부터 피곤했었대. 식구들의 눈길에서 벗어나 혼자 방향 잃고 다니느라 몸과 마음은 피폐해지는 것 같았고 그럴수록 나는 안착하고 싶었대. 여전히 기대가 크던 식구들의 시선이 없고 자존심을 생각하지 않아도 되던 곳, 그러면서 찾은 곳이 지하철 공사장이었대. 위의 것에 연연해 한 욕구를 꺾고 숫째 날 돌아볼 겨를 없도록 땅 깊은 곳에서 흙파고 나르는 일에다 묶어버렸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땅위 사람들은 짐작조차도 할 수 없는 곳. 그러니까 그곳은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잠시라도 안주할 숨어있기 좋은 곳이었대. 흙진보다 무거운 가상의 무게, 자존심의 무게가 내 가슴에다 무수한 물집을 만들었어도 시선에서의 자유, 무엇보다도 위의 것을 의식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이 나를 편하게 했다. 결국 끊어지고만 가느다란 줄에 매달렸을 때는 결코 느낄 수 없던 평안이었다. 위에서 한계를 경험한 사람들이었으므로 땅속에서는 대부분 말수를 줄였다. 구태여 누군가가 다가와 스스로 드러내지 않으면 눈빛으로 할 뿐 먼저 말을 걸어 과거를 묻는 일은 공공연한 금기였다. 말이 없어도 아니 말이 없을수록 편한 곳, 평소 필요치도 않은 말을 참 많이도 하며 살았던 것을 깨닫게 한 것이기도 했대. 욕실 창밖엔 아직도 추적추적 깊은 겨울을 재촉하는 비가 내리고 있대. 찬비가 내 가슴에 떨어지고 있는 듯 한기가 들었대. 나는 바깥에서 비를 맞았을 때보다 집안에 들어와 더 추위를 느낀다. 정수리에다 더운 물을 끼얹으면서도 내가 추워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아마도 밀어내는 것 같은 아내의 눈길 때문일 것이었대. 갈아입을 옷을 챙겨놓으면서도
한마디 말없이 시종 내게서 떼지 않던 그 차가운 눈길, 기껏 그 꼴이야? 라는 것 같던 무한의 힐난. 나는 그 모습에서 아내가 어쩌면 두려워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엉뚱한 생각을 했다. 오랜 실직으로 내가 실직 그 자체에 무감각해졌다고 여길 수도 있는 아내 나름의 두려움. 그것은 뿌리 없이 떠도는 생활에 익숙해져 마음의 긴장도 의욕도 없이 무관심과 나태 속에다 방치한 채 되는 대로 살아간다고 여긴 나란 인간에 대한 두려움일 것이었다. 그것은 실은 내가 가장 경계하고 가장 두려워하는 부분이기도 했다. 내가 땅속에서의 일을 선택한 것도 어쩌면 그럴 수 있는 나에 대한 경고조치였는지도 모른다. 나 여기 있는 거 엄마는 몰라요. 얘기 안 하려고요. 내가 떠나기 전날 둘이서 소주잔을 기울이던 중에 그 애가 한 말이었다. 나 역시 땅속에서의 일에 대해서는 아내에게 얘기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한 터였다. 그 일이 아니어도 아내는 나 때문에 이미 너무 많이 마음 졸여야 했었대. 내가 터무니없던 욕구로 바닥이 가늠되지 않던 절망을 경험했다면 가족이란 이유로 아내는 욕심부린 잘못도 없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심정을 경험했을 것이다. 참으로 미안한 노릇이었대. 나는 목욕을 좀 오래 하고 싶었대. 몸에 낀 찌든 흙먼지 때문이기도 했지만 욕실 밖으로 나갈 엄두가 나지 않아서였다. 말없는 아내의 눈길 앞에서 아이들의 무반응 앞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 내가 알 수 없어서였다. 너희들 어떻게 그럴 수 있니? 등의 흙짐이 내 가슴을 덮은 듯 무겁고 막막한 심정으로 쏟아지는 더운 물에다 정수리를 맡기고만 있는데 갑자기 아내의 앙칼진 음성이 바깥에서 들려왔다. 고요히 눈빛만 오가던 집안에 갑자기 발악지른 아내의 화가 난 음성이 들리니 깝깝하던 심정은 달아나고 찰나에 정신경이 곤두섰다. 그걸 인사라고 한 거야? 느닷없이 연이어 흘러들어오는 아내의 성난 목소리에 내가 물소리를 멈추었다. 나를 두고 하는 말 같았대. 뭘 엄마? 두 아이의 소리가 뒤이어 들렸대. 앉은 채 아 아빠라니 그걸 인사라고 하냐고. 아내의 목소리는 점점 더 높아졌고 아이들의 말은 더 이상 들리지 않았대. 이건 또 무슨 의미인가? 아내의 고함에 내가 오히려 혼란스러워 잠시 정신을 가다듬었대. 차마 초라한 내 몰골을 향해 소리치지는 못하고 아이들에게 화풀이 하는 것일까? 왜 이제 왔느냐? 꼴이 그게 뭐냐? 란 말 한마디 없었으면서 제자리에 앉아 아 아빠란 말밖에 할 줄 모른다고 아이들에게 화를 내는 아내의 큰 소리가 그 경황에도 몹시 황당했다. 공부만 하면 다야? 아빠는 이 얇은 옷으로. 아내의 손에 허물처럼 벗어둔 젖은 옷이 들려있는 것일까. 갑자기 내 얼굴이 더워졌다. 아이들 소리는 들리지 않고 집안은 날카로운 아내의 목소리 파편만 날아다녔다. 아내의 기세에 차마 대꾸는 못하지만 아이들은 어쩌면 언제는 공부만 하라더니 라며 속으로 반발하고 있을지도 모를 일이었다. 내 정신경이 자극받을수록 얼굴이 화끈거렸다. 어깨는 움츠러들고 젖은 몸둘바를 알 수 없었다. 누군가를 향해 마구 목청을 높일 수 있는 아내의 당당함이 몹시 부러웠다. 나는 다시 물을 틀어 화끈거리는 얼굴에다 찬물을 끼얹었다. 찬물을 끼얹으며 아이들을 나무라는 아내의 심정을 짐작해 보았다. 오랜만에 아빠가 왔는데 격식 갖추어 인사할 줄 모르는 아이들의 행동거지에서
아내는 어쩌면 자존심이 상했을지도 모를 일이었대. 마치 아내 자신이 아이들에게 홀대받기라도 한 것 같은 섭섭함. 그것은 나에 대한 아이들의 반응 때문이 아니라 나란 남편을 둔 자신에 대한 아이들의 홀대로 받아들였다는 의미였을 것이다. 그래서 부부는 일심동체라고 하던가 결국 나로 인해 아내 자신의 마음이 상했다는 의미일 것이었대. 그러니까 행여나 하고 기다렸을 나에 대한 아내의 기대가 아이들의 무례가 빌미되어 실망의 고함으로 터져나왔을 뿐이라고 나는 해석한 것이다. 아내가 자기 성질을 이기지 못해 아이들을 향해 화풀이하고 있지만 나는 실은 안도의 숨을 쉬고 있었다. 좀 무례하면 어떤가. 아내의 말처럼 행동은 좀 무례했어도 아이들은 나같지 않고 제자리를 잘 지키고 있지 않은가. 마치 잘 정돈된 가구처럼 있어야 할 것을 지키며 제 몫을 다하고 있는 식구들. 가상의 부재와 아무 상관없이 흠잡을 것 없는 그들의 모습. 나는 그것만으로도 아내와 아이들이 고마울 뿐이었다. 문득 아버지는 자존심 때문에 도피하셨어요. 가족과 바꿔야 할 만큼 자존심이 중한 건가요? 라던 그의 말이 떠올랐다. 부도 맞은 사업과 아버지의 무책임한 도피로 모든 것이 뒤죽박죽이 되어버렸다고 했다. 대학을 휴학하고 여동생과 어머니를 남겨둔 후 몸이 고될수록 돈이 많을 것 같아 지하철 공사장 일을 택했다던 아이였다. 처음 공사장에 왔을 때 놀랐어요. 땅속에 들어오지 않았다면 쥐도 새도 모르게 죽을 수도 있는 곳에서 그렇게 많은 아버지들이 고된 일을 하고 있을 줄 평생 몰랐을 거라며 그래서 고맙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더라고 했던가. 아무리 힘들어도 도피는 안 되잖아요. 비겁한 거잖아요. 결코 임열지 않겠다는 듯 묵묵히 일만 하던 그에는 한번 말문을 터니 속에다 쌓아둔 말을 거침없이 쏟아냈다. 사업에 실패하고 식구들을 남겨둔 채 도피한 아버지 대신 하던 공부를 접고 막노동 현장에 뛰어든 그 애를 보며 나는 내 자식을 떠올리고 있었다. 그리워하다 원망하고 그러다가 이해하기를 되풀이하다 마침내 무관심하게 되었을지도 모를 아이들. 그렇게 내 아이들도 말수를 줄였는지도 몰랐다. 그것은 더 이상 신경을 쓰고 싶지 않다는 무언의 시위 같은 것이기도 하고 눈앞에 없던 가상이란 존재에 대한 거부의 몸짓이기도 할 것이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그들만의 평화, 안락함인지도 몰랐다. 설령 그것이 사실이라 한들 내가 무슨 염치로 아이들의 무례를, 아내의 차가운 눈빛을, 그들만의 평화를 탓할 수 있을까? 그 대열에서 멀리 이탈한 나는 몹시 쓸쓸하고 위축된 심정이 되어 또 그 애를 생각하고 있었다. 아버지의 부재에 대해 그 애는 왜 화가 났을까? 그것은 결국 깊은 관심이 아니던가. 아마도 나는 내 아내와 아이들에게서 나의 부재에 대한 그러한 적나라한 표현, 곧 화, 원망, 분노 그런 것, 그러니까 관심의 제스처를 기대했던 것 같았다. 그래서 내 마음이 어쩔 줄 모르도록 난처한 이 경황에서조차 그 애를 생각하는 것인지도 몰랐다. 욕실은 이제 수증기로 가득 찼음에도, 그래서 갑갑했음에도 바깥으로 나갈 엄두는 나지 않았다. 나는 욕실 창을 조금 열었다. 창밖엔 여전히 겨울비가 내리고 있었다. 겨울비는 가뜩이나 일찍은 추위를 재촉할 뿐 이 계절엔 불청객이다. 물을 끼얹다 말고 수증기 서려 뿌연 거울 속을 들여다보느라니 낯선 사내가 서 있다. 자격지심으로 똘똘 뭉쳐진 스스로 불청객이라 여기는 사내였다.
가지런하고 윤기 흐르는 분위기, 가상이 없었음에도 흐트러짐 없이 제자리를 지키는 식솔들 앞에서 오히려 위축감을 느끼는 못난 사내였다. 저들의 말없는 눈빛의 이유는 잊은 채 그 눈빛에 밀려 다시 땅속으로 들어가게 될 것만 같다고 여기는 지지리도 못난 사내였다. 철근 구조물이 얹힌 땅속에 처음 들어갔을 때 지독한 시멘트 냄새와 허리가 절로 구부려지던 땅속의 열악한 환경에 나는 그대로 질식할 것만 같았었다. 식구들 모르게 흙 속에 묻혀버릴 수도 있겠다는 공포가 엎드려 삽질하는 손목의 힘을 깡그리 사라지게 했다. 아무리 그렇기로서니 이건 아니라는 좌절의 분노가 되어 솟구쳤다. 여기까지 와버리고만 나에 대한 분노였다. 흙 속에다 삽을 꽂고 어금니를 사리무는데 건너편에서 땅만 보며 삽질하던 얼굴이 언뜻 눈에 들어왔다. 안전모를 쓰고 입을 웅다문 채 삽질만 하던 청년, 옆얼굴이 앳되어 보이던 그의 또한 땅에다 분풀이하던 내리 꽂고 있었다. 자꾸만 화가 났다. 왜 모두가 분노하며 일해야 하는지 그것이 견딜 수 없었다. 손목의 힘을 모조리 앗아가든 질식할 것만 같은 마음이 서서히 오기로 고조되는 것 같았다. 오기와 분노를 손목에다 실어 삽을 꽂았다. 그렇게 땅속에서의 일은 질식할 것만 같은 마음과 명분도 분명하지 않던 분노로 시작되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영화관 어둠에 서서히 적응되듯 그곳이 땅속이란 사실도 인식하지 않을 정도로 그 생활에 익숙해졌다. 어둠에서의 적응은 곧 편안함이었다. 허리도 바로 펴지 못한 채 삽질하고 파낸 흙 나르느라 등줄기가 끊어질 것 같고 손바닥엔 물집이 부풀어 오르다가 못으로 박혀도 마음은 편했다. 몸을 가눌 수 없는 피로가 쏟아졌어도 아무 생각 없이 자버리면 그만이었다. 녹초가 된 몸을 누이고 세상 모르게 잠들고 했던 임시 숙소. 아무것도 의식할 필요 없던 그곳이 문득 그리웠다. 그 애는 지금도 삽질하고 흙짐을 나르고 있으리라. 청년이라기엔 어려 보이고 아이라기엔 덩치가 큰 청소년을 막 벗어났을 성싶던 그 애가 내 눈엔 고등학생인 내 아들 또래로 보였다. 유난히 말없이 삽질에 흙짐만 나르던 그 애가 내 눈길을 끈 이유는 어른도 하기 힘든 일을 어른들 사이에서 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기보다 꾹 다문 입과 한눈팔이 하지 않고 일만 하던 무언가에 몹시 화가 나 있을 것 같던 그 눈빛 때문이었다. 건드리기만 하면 폭발해버릴 것 같은 위험물처럼 입을 꼭 다문 채 바닥만 노려보며 자악하듯 삽질하던 그 애를 볼 때마다 나는 위태로움을 느꼈고 그래서 말을 걸고 싶었다. 어린 나이에 깊은 땅속 밑바닥의 일을 하지 않을 수 없던 가슴속 울분의 정체가 궁금했지만 나는 말을 걸 수 없었다. 스스로 드러내기 전에 기웃거려 말을 거는 일을 금하는 것은 땅속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지키는 계율 같은 것이었다. 몸을 아껴야지 노가다한테는 몸이 재산이야. 마치 금기를 깨듯 오래 참다 내가 말을 걸었을 때도 말없이 힐끗 한번 쳐다본 것이 전부였다. 마치 무슨 오지랖 넓은 간섭이냐, 당신이나 살아란 의미로만 느껴지던 그 눈빛, 언뜻 불손하게도 느껴지던 그 눈빛과 태도였음에도 나는 그에게서 알 수 없는 슬픔을 먼저 느끼고 있었다. 그날 나는 일을 마치고 땅 위의 포장마차로 그 애를 데리고 갔다. 술 못해요. 한 잔 따른 술잔을 만지작대기만 할 뿐 입에 대지는 않던 그 애는 뜻밖에도 수줍게 웃었다. 아무리 어른들 속에서 거친 일을 해도 본래의 모습은 가릴 수가 없었다.
노가다가 술 한잔 못해서 되냐? 자, 한잔 마셔봐. 이미 몇 잔이 들어간 내 얼굴은 구태여 거울에 비추지 않아도 알 수 있었대. 상대가 까마득한 어린 청년이란 사실도 잊은 채 내가 술 기운을 풀어놓기 시작했대. 아무 시선이 없으니 숨 쉴 것 같다. 땅 속에서야 숨 쉴 것 같다니 아이러니지? 하긴 인생이란 것이 어차피 아이러니지 뭐. 오랜만에 들어간 술 탓인지 신경줄이 느슨해지자 혀가 풀리며 스멀스멀 속에 든 것이 밀려나왔대. 오래 갇혔던 어느 조각들이었대. 도망하셨어요? 아저씨도? 술잔을 앞에 두고 망설이기만 하던 그 애가 내 부축임에 결국 한 잔을 마시더니 금방 발그레해진 눈두덩을 짓뜨며 내게 대들었대. 그 애의 두 눈이 곧 용암 분출할 화구 같았대. 그래, 도망이라면 도망인 셈이지. 아무도 모르도록 숨어버렸으니까. 영문을 모른 나는 다만 허탈하게 웃으며 도망이라고 숨어버렸다고 내 속을 슬쩍 드러냈대. 에이! 짙은 눈을 나를 향해 겨누던 그 애가 벼랑간 술병을 들어 잔을 채우더니 단숨에 털어넣고는 탕 소리 나도록 거칠게 잔을 놓았대. 그 애의 두 분화구에서 분노와 실망의 용암은 이미 터져 분출되고 있었대. 혼자만 도망하면 돼요? 기다리는 사람들은 어떡하라고요? 그 애가 바락바락 따시듯 내게 대들었대. 그 모습이 마치 아버지에게 하는 아들의 행동 같았대. 나는 순식간에 술기운이 확 달아나는 것 같은 서늘해지는 머릿속을 하고 그 애를 바라보았다. 이 아이는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구나. 아버지를 기다렸다는 말 같았다. 그 애의 눈동자가 내 아들의 눈동자가 되어 가슴에 와 박혔다. 기다리겠구나. 전혀 예기치 않은 깨달음이었다. 등 밀어드려요? 바깥으로 나가지는 못하고 물소리만 내고 있는데 노크와 함께 소리가 났다. 아내가 내게 건 첫 말이었다. 등 좋지? 방심하고 있던 나는 뜻밖의 말에 두 팔로 벌거벗은 몸부터 가렸다. 아내의 심중을 알아내지 못한 나는 여전히 어리둥절한 채 엉거주춤하니 등을 내밀었다. 돌아앉은 내 등을 아내가 떼수건으로 문지르기 시작했다. 손이 가지 않은 내 등에서 찌든 때가 우르르 일어났을 것이다. 이래도 버섯하지 못하고 저래도 부끄러웠다. 목욕도 안 하고 뭐 한 거야? 바지런히 움직이던 손이 갑자기 찰싹 소리내며 짜증 섞인 목소리와 함께 등짝에 떨어졌다. 매운 손바닥이 떨어진 등을 따끔했는데 가슴은 뭉클했다. 내 귀엔 오랜만에 듣는 다정한 목소리였다. 미안해. 내가 말했다. 때가 많아서 미안한지 집 나간 것이 미안한지는 나도 알 수 없었다. 아마 다 모두 다 미안해서일 것이다. 나 불청객이지? 겨울비처럼? 아내의 몇 마디 말에 금방 긴장을 잊은 내가 분위기에 어울리지도 않을 어줍잖은 단어들을 동원했다. 불청객, 겨울비, 매운 손바닥으로 한번 성질을 내고도 여전히 바지런히 움직이던 아내의 손이 그 말과 함께 또 멈추었다. 아내가 지금 어떤 표정을 하고 있을지 나는 짐작할 수 없었다. 당신 쉬어요? 또 나가기만 해봐. 자격 박탈이야. 매운 손바닥보다 더 매운 어휘가 아내의 입에서 터졌다. 손바닥으로 입으로 전방위적으로 난타하면서도 아내는 다시 손을 움직였다. 등은 피부가 벗겨서 나가듯이 따갑고 맞은 자리는 여태 얼얼한데 나는 왜 맞을수록 흐뭇한 것일까? 알았어, 알았다고. 긴장 풀린 흐뭇한 심정대로라면 당장 몸을 돌려
욕실 바닥에다 아내부터 쓰러뜨려 안고 싶은데 난데없이 눈치 없는 소리가 귀에 울렸대. 좋을 때만 가속인가요? 라던 그 애의 목소리였대. 나는 또 그 애를 생각하고 있었대. 그 애는 어른도 모르는 말들을 어디서 배운 것일까? 그 애의 말은 일일이 오라 들을 때마다 나는 달리 대꾸할 말을 찾지 못했대. 실은 그 애의 어른 같은 말씨 속에서도 나는 가끔 슬픔을 느꼈대. 너무 일찍 철이 들게 한 그 아이가 겪고 있을 고단한 현실을 생각하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나는 흑짐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무게의 가상이란 짐을 팽개치고 지금까지 어린아이 같은 어깃장을 부리고 있었대. 가지런한 대열에서 혼자 이탈해 날 반기지 않으면 또 나갈 거야 라며 어깃장 부리는 나 같은 사람을 두고 그 애는 서슴없이 비난했대. 비겁하게 혼자만 살면 다해요? 라고. 그 애의 아버지도 나도 비겁한 도피자였다. 아내를 안고 싶은 뜬금없던 욕정을 불쑥 스친 그 애가 한 말로 자른 후 꽤 냉정하게 나를 분석하고 있던 그때였다. 짐이란 짐은 다 맡겨놓고 나들어 어쩌라고. 타박을 하면서도 야물게 등을 밀던 아내가 갑자기 대수건을 욕실 바닥에 패대기 치는 것이었대. 그러고는 엉엉 울기 시작했대. 마치 어류강 만든 어렸던 딸이 퍼질 앉아 다리 비비며 앙탈 부리던 때 같았대. 그냥 등이나 밀어주며 슬그머니 넘기려니 억울해서 도저히 안 되겠다는 의미 같았대. 예기치 않은 아내의 울음에 또다시 난감하기 짝이 없었대. 안 갈게. 땅속에는 안 간다니까. 마음 같아서는 걱정 마. 내가 있잖아. 라며 돌아앉아 와락 안아주고 싶은데 차마 마주 바라보지 못한 채 나는 중얼거렸대. 아내의 울음이 내 말과 함께 뚝 멈추었대. 아마도 무심결에 한 땅속이란 내 말 때문인 것 같았다. 어안이 막혀 울지도 못할 아내의 표정은 돌아보지 않고도 나는 짐작할 수 있었다. 그러나 나는 모른 척하며 안 간다란 말만 되풀이하며 그에게 한 내 말을 떠올리고 있었다. 도피가 아니라 정말 일하러 올지도 모른다고 한 그 말이었다. 술 한잔 해요 아저씨. 집으로 간다는 말을 듣고도 안 들은 척 종일 입을 꾹 다문 채 흙만 퍼나르던 그 애가 먼지를 씻으며 내게 말했을 때 좋지라며 나는 웃으며 받았었다. 때 묻은 수건을 목에 두른 채 포장마차에 나란히 앉은 땅속에서 나온 그 애의 옆얼굴은 흰 가재 수건 같았다. 해를 못 본 탓일 터였다. 버릇없이 군 거 죄송해요. 마실 줄 모른다던 그 애는 양손으로 잔을 든 채 몸을 옆으로 조금 틀어 마시고는 씩 웃었다. 건드리면 터져버릴 것 같은 분노도 비웃음도 그 얼굴에는 없었다. 생각해보니 아버지 탓만도 아니더라고요. 그 애가 내 잔에다 술을 따르며 말했다. 가끔 나와 술잔을 기울이며 그 애는 아무래도 술이 좀 는 것 같았다. 그 애의 두 눈두덩은 이미 술에 익어 있었다. 돈은 핑계였어요. 저 역시 숨은 거지요. 친구들 만나기가 두려웠다고 했다. 숨어서 어른들 틈에서 일하다 보니 어쩌면 아버지도 당신의 처지가 부끄러우셨을 거란 짐작도 하게 되고 어딘가 숨어 계셔도 결코 변하지 않을 거란 생각도 들고 하여튼 머릿속이 좀 복잡해졌다며 어린애가 허공을 향해 허하고 헛웃음으로 어른 흉내를 냈다. 그 애는 기분 좋을 때 말이 많아지는 내 아들처럼 술기운 있을 때마다 말을 많이 했다. 몸 조심해야 해. 노가다는 몸이 재산이야. 내일이면 헤어진다고 생각하니
어쩐지 땅속에다 자식을 두고 나만 나가는 것처럼 마음이 아려 나는 담배를 피워 물었다. 그 애가 붉어진 눈두덩을 하고 나를 바라보았다. 도피가 아니라 정말 일하러 또 올지도 몰라. 장담할 수도 없는 그 말을 내가 툭 뱉은 이유는 나를 바라보던 그의 눈가에 비친 물기 때문이었다. 유난스러운 정을 나눌 마음의 여유도 시간적 결을도 없었음에도 마치 내 마음 한 자락을 그에게 두거나 그의 마음 한 자락을 내가 품고 가기라도 하는 것처럼 가볍지 않았다. 그애로 인해 나는 가장 중요한 무엇을 다시 깨닫게 되었다. 가족이란 의미에 대해서였다. 내가 아버지였대도 그럴 수밖에 없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생각을 하는데 왜 땅속까지 왔어야 했는지 참. 그 애가 또다시 허 하고 웃었다. 몇 번의 물집이 굳은 살로 바뀐 그 애의 손을 잡아본 후 아는 어깨를 툭툭 쳐주고는 헤어졌다. 아내의 훌쩍이는 소리를 들으며 다시 그곳에 갈지도 모른다고 한 말은 지키지 못하겠구나 생각했다. 자격 박탈이라는 음포가 솔직히 겁나기도 했다. 어느사이 겨울비가 그쳤는지 조금 열어둔 욕실의 창으로 개인 하늘이 맑은 얼굴로 들여다보고 있었다. 내가 일어서서 활짝 창을 열었다. 욕실을 채운 수증기가 다투듯 달아났다. 오랜만에 긴 목욕을 마친 나는 그때서야 욕실을 나왔다.